잠깐 헷갈려가지고 그 장나라 씨가 그 번안에서 부르신 비 해피란 곡이 있는데 그거 살짝 헷갈렸네요.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조금 오래된, 원래 두 번째 곡은 통기타 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오른손이 이렇게 돼가지고 기타를 칠 수가 없어서 통기타 곡은 조금 안 될 것 같고 아주 좀 흘러간 옛 곡 중에 어젠가 그제 제가 퇴근하면서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와서 아 내일 이 노래 꼭 불러야지 그랬는데 사실 어제는 저희 그 클라비스가 보통 그 심한 말로 공 친다고 하죠. 어제 손님이 없으셨어요. 아예. 그래서 월요일이라 없으셨던 건지 어제 4단계가 시작돼서 없으셨던 건지 그래서 어제는 노래를 안 불렀어요. 그래서 오늘 또 아마 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 좀 복날 또 많이 먹었으니까 쉬어야지 이러신 건지 아무튼 오늘 내일까지도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조금 오래된 곡인데요. 캔디맨의 노래예요. 일기라는 곡 제가 며칠 전에 듣고서 아 이 노래가 있었지 한 번도 안 불러드렸네 라는 생각 해봤는데요. 이 노래 전해드려보겠습니다. 요즘은 뭐 일기 쓰시는 분들은 없지만 가끔 인스타나 또 페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또 일기처럼 아주 멋지게 그림 일기 쓰시는 분들 요즘 많으신 것 같아요. 일기를 언제쯤 썼을까 옛날 생각 한번 해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캔디맨의 노래인데요. 일기. 그렇게 믿을래 시간이랑 마주
감사합니다.